주력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LT팜, 그리고 ABL바이오와 하이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 ST팜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ST팜 같은 경우에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라는 재료를 바탕으로 한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또한 mRNA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국내 유일하게 FDA에서 시설 그 안전 통과를 통과한 업체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하반기부터 향후 3년간 본격적으로 어떤 올리고펩타이드 기반의 신약 출시에 따른 매출 성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앞서 말씀드린 mRNA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 들어 글로벌 빅파마들이 mRNA 기반으로 한 항암 치료제라든지 독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이 점차 부각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어떤 그 기술 수출 기대가 모멘텀도 여전히 있다라는 점이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이브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 역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아티스트들과 신규 아티스트의 그 IP가 올해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선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존 아티스트들 네, TST라든지 뉴진스 같은 경우 북미향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고 이에 따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지분이 16%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종업종 내 엔터 업체들의 외국인 비율이 30에서 40%임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에서도 충분히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혜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